입니다. 구름의 다육일상이에요. 오늘 모처럼 해살이 반짝하네요. 며칠 동안 비가 계속해서 아주 습했었는데 오늘 좀 반짝해서 오늘 또 쉬는 날이고 해서 오늘 베란다에서 또 시간 보내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러브체인이에요. 러브체인. 오늘 너무 길어서 이만큼씩 다 잘랐어요. 삽목해서 네. 또 다른 화분 하나 만들고 있어요. 이 하트가 마주 보고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. 아주 귀여운 또 꽃도 피는 예쁜 아이지요. 무난하게 베란다 안쪽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. 네,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크게 문제 없이 여기서 통풍이 잘 돼서 그런지. 잘 커서 제가 삽목도 많이 하고 화분도 여러 개 만들었었던 아이예요. 꽃이 하나 달렸네요. 이제 피고 있는 것 같아요. 보통은 겨울에 안경받은 꽃들을 많이 달아주거든요. 지금은 이렇게 하나가 뒤늦게 피고 있어요. 또 피어줄랑가 싶었네요. 얘들은 이렇게 길게 계속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이 잘라서 삽목도 하고 하면 더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제가 일전에 잘랐던 자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.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키우는 게 훨씬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여기 한 자른 자리에서 옆에서 또 나오잖아요. 뚝 잘라서 이렇게 컵에다가 저는 이제 물을 가득 담지 않고 이게 조금만 담아요. 너무 여기 잎 있는 쪽이 잎이 물에 많이 들어가면 잎이 물에 담긴 만큼 많이 물도 지저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잎이 썩으면서 물이 오염되잖아요. 그러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안 되죠. 그래서 물갈이도 자주 해줘야 되고 물이 혼탁하지 않게 깨끗한 물 유지해주면서 물갈이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 물에 담궈서 이제 뿌리를 안 내리셔도 그냥 이제 일전에 해놨던 아이예요. 이렇게 그냥 흙에 한두 마디 정도 깊이 이렇게 담궈주면 얘들이 알아서 뿌리 잘 내려요. 이거 삽목해 놓은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한 달도 안 됐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또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이거 쪼글거렸던 잎들이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. 끝에는 지금 또 이렇게 새순도 내고 있어요. 다 뿌리를 내렸다는, 내려서 성장했다는 증거지요. 참 쉽고 또 이쁘고 우리 러브체인, 우리 삽목도 한번 해보시고, 또 하나 사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개 또 만들 수 있으니까, 또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꼭 키우다 보면 늘리는 그런, 즐거움, 그런 게 있잖아요. 제가 이 아이도 오늘 너무 웃자란 이제 아이들 잘라서 많이들 키우잖아요.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물꽂이 해놨습니다. 얘가 이제 삽수가 짧으니까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. 살짝이 묶어서 여기 긴 이제 꼬지 같은 걸 여기 중간에 꽂아서 이렇게나 담궈 놓으면 물에 쑥 빠지지 않겠죠. 물에 싹쑥 빠져버리면 이제 뿌리가 이제 이렇게 물에 담길 듯말듯 이러면 얘들이 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물에 깊이 담그질 않아요. 또 물도 깨끗이 유지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요. 이렇게 오늘은 물꽂이하고 삽목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날 되세요.